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금 현재 북괴 김정은이가 난리가 났으며 사상 첫 한미일 육해공 연합훈련 돌입, 중국, 한국의 핵무장은 내정. 요즘 중국이 왜 이렇게 고분고분해졌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북괴 김정은, 김여정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힘들게 맺었던 일본과의 정보 교류 협정, 지소미아까지 파기하면서 문재인이가 죽창 들고 반일에 5년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한미일 동맹이 지금 얼마나 강화되고 있습니까?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미열공. 자, 이런 날이 오게 되다니요. 여러분, 이번 소식의 핵심은 한미일 육해공, 바다, 또 공중, 이 육지. 당시에 이 문재인이가 얼마나 한일 관계를 망가뜨렸었습니까? 한미일 사상 첫 통합 군사훈련 프리덤 엣지 돌입. 27일부터 29일까지 다 영역 통합 3자 훈련 프리덤 엣지. 김정은 평양 정권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 캠프 데이비드 선언, 샹그릴라 안보 회의, 외교 안보 협력. 한미일이 27일부터 4월 동안 공해상에서 다양한 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엣지 훈련에 돌입을 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가중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군사 협력에 대한 본격적인 액션 플랜으로 볼 수 있으며,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향한 한미일의 강력한 의지를 평양 정권에 시사한 것이며, 김정은 정권을 향한 강력한 군사적 대응에 돌입한 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이에 북한 정권은 기겁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합참 권태환 자문회장은 프리덤 엣지 훈련은 한일 간 초계기 갈등 봉합 이후 제3차 한미 핵협의그룹 NCG 한미 국방부 주도 전환 이후 단계별 외교 단계의 점진적 발전에 따른 매우 엄청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본격 훈련에 돌입한 프리덤 엣지는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의 3국 정상합의와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 계기로 3국 국방부 장관회의 합의 사항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3국 정상 합의 내용을 두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위해 협력 강화를 약속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미일 연합군의 강력한 군사훈련이라고 국방부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어진 공중훈련에 이어 해상훈련으로 다영역에서의 다차원적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러시아와 북한 군사 협력 무력화를 위한 우리 군과 미일 군사 당국의 철통 방어를 위한 구체적 공동 대응, 강력한 군사적 우지라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프리덤 엣지에서 우리 군이 이지스 구축함, 소해류 성령함, 구축함, 강감찬함, P3 해상초계기 링스, 해상작전 헬기 KF-16 전투기를 참가시켰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 도어 루즈벨트함을 비롯해 이지스 구축함, 할시함, 이노우에함, P-8 해상초계기, 함재기 FA-18, E-2D 조기경보기, MH-60 헬기가 참여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구축함, 이세함, 이지스 구축함, 아타고함, P-1 해상초계기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한미일은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전투훈련, 방공전, 공중훈련, 수색구조훈련, 해양차단훈련, 사이버 방어훈련 등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과 일본은 아직 군사 동맹을 맺은 것은 아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처음으로 육해공 무기 체계를 함께 운영한 것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교수는 미국의 핵 항모에는 핵 추진 잠수함이 따라붙는데 이 같은 항모 체계에 한국과 일본 군이 육상과 해상 무기 등으로 연합 훈련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군에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원자력 기반 무기 체계는 운행 및 훈련 시간에 제한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우리 무기 체계에 미흡한 무기 체계가 들어간 사상 첫 한미일 연합 훈련을 하는 것이며 2차 세계대전 최고의 밀착 수준을 보이는 이 러북 군사 협력의 강대강 대응 국면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각각 현존하는 위협과 안보 상황을 반영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지상, 해상, 공중, 사이버, 우주 자산 등을 활용한 대규모 다영역 연합 연습을 머지않아 또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미일 3국이 함께하는 본격적인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엣지는 사상 처음입니다. 프리덤 엣지란 훈련 명칭은 한미 연습인 프리덤 쉴드와 미일 연습인 킨 엣지의 앞뒤 단어를 따서 붙여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일 3국 간 사상 첫 다영역 훈련은 상호 운용성을 증진해 나가고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위해 자유를 수호해 나가겠다는 우지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사상 첫 한미일 육해공 대대적인 연합훈련에 김정은 정권은 기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에 사상 첫 연합훈련에 북한 내부도 지금 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이 이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했수다래. 이 얼마나 위대한 소식입니까? 자,
중국 국민의힘 핵무장론에 내정 이러고 저러고 할 자리가 아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지난 25일 나경원 위원 등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핵무장론을 거론한 것에 대해 내정이다. 대사로서 이러고 저러고 할 자리가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싱 대사는 국회위원회관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위원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여당 당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질문에 그는 한국의 당에서 생각하는 것은 내정, 소위 내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사로서 그렇게 이러고 저러고 할 자리가 아니다 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입장이 있지 않느냐라고 계속 질문을 하자 그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핵무장론을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를 대변하는 싱하이밍 대사가 이 문제는 내정의 문제라고 말을 아끼고 꼬리를 내린 것은 그만큼 현재 중국과 북한의 사정이 매우 안 좋은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KBS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지금 현재 대대적으로 외교관들에 대한 집을 압수수색하고 중국에 있는 북한 외교관들을 강제 추방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 여러 지역에서 북한의 보위원들을 체포해 강제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라고 KBS는 전한 바 있습니다. 잔악계나 한미동맹. 이제 우리는 한미일 동맹으로 반드시 북괴 김정은 멸공을 이루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